유치장에 이렇게 오가다가 남편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보고 지금 현재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해서 좀 그런 말씀도 예,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나오면서 무사하게 이 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남편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제 저도 좀그 심리적인 공황 증세가 지금도 이렇게 앓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5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혀오고 특히 눈앞에서 어린 그 소녀들이 20살밖에 안된 이런 그 젊은 아가씨들이 정말 그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온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그때는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나중에는 이제 이그 죄를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처럼 광주 시민들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 가는데 근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내란 수괴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조작에 가는 과정, 고문에 가는 과정들을 저에게 그렇게 막그 보여줬어요.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런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러 보여주기까지 가족에 했다는 대한 거죠. 어떤 그런 것들 저희들이 동생, 시동생, 제 여동생 그리고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지들 이렇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정상윤 씨라든가 그전에 그 개원을 제대했던 이런 분들을 고문하는 방에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. 저를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하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. 너를 이제 성적인 모욕도 가하고 이런 등등의 그 괴로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 학교에 제가 복직했을 때도 끊임없는 그런 감시가 계속되었었고요.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그 특별한 강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체크되고 감시당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었죠. 우리가 있게 한 역사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해요. 그러면 감동을 읽거든요. 맞습니다. 저는 지금 우리가 10대, 20대들에게도 광주가 감동이고 숭고함이고 위로이거나 혹은 이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되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5.18 광주민주항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른바 종편이라든지 온갖 이상한 수구 세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왜곡하고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주가 북한군 개입에 의한 무슨 폭동이니 뭐니 이게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는 식으로까지 또돼 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한심한데.